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질문한 거 맞춰볼게요. 지금 처음에 5인치를 제가 그을 거예요. 그죠? 5인치 구해, 이제 5인치를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중심선까지가 1.75인치라고 얘기하면 1.75에다가 BA 공식으로 구하면 총 길이가 2.748인치가 나옵니다. 밀리로 전환을 해볼게요. 정확하게 그어야 하니까 여기 있는 자는 16분법을 사용하는 자라서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밀리를 사용해 볼게요. 밀리를 사용해서 얼마만큼을 그어야 하냐면 69.8이니까 거의 70mm를 그어야 돼요. 그죠? 70mm 약간 안 되게 그을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던 방법대로 툴에다가 맞춰서 네, 돌려보겠습니다. 만약 제 방법을 따라서 하는데 이게 90도여서 안 맞으면 틀린 거죠. 혹여나 두 가지 시험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지금 기존에 제가 하던 방법대로 하던 게 잘못되어 있으면 안 맞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툴 사용법이 잘못됐네요. 원래 툴 사용법대로도 한 번 더 구부려 볼게요. 자, 그래서 원래 제가 하던 방식대로 해서 한번 구부려 보겠습니다. 만약 이게 90도가 맞다면 여기 와서 떨어져야 돼요. 그쵸? 자, 그럼 구부려 볼게요. 어이구, 내가 힘이 없어. 자, 90도 약간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갈게요. 된 것 같아요. 자, 보이세요? 어디 있어요, 선이? 이게 맞아요? 이걸 어떻게 맞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전혀 거리 차이가 이만큼씩 나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상하신 거예요. BA를 뭐하러 가리킵니까? 시작점과 끝점에 대해서 이 원호의 길이를 구해야 하는데 틀에다 다시 걸어볼게요.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이게 어떻게 1.75인치가 됩니까? 그죠? 전혀 맞을 수가 없어요. 이걸 누가 맞는다고 해줘요, 이걸. 그리고 이대로 구부리면 그냥 딱 자세히 좀 찍어주시겠어요? 그냥 딱 봐도 튜브 밴딩을 하면 여긴 얇아져요. 얇아졌다고 굵어지는 시작점이 있어요. 여기가 끝나는 부분인데 어떻게 여기가 끝나는 부분이 돼요? 그죠? 제가 왜 1.75가 아닌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될 수가 없어요. 툴 자체에다 꼽아도, 맞지를 않아요. 그죠? 여기 있는 선은 그냥 무시하세요. 이거는 그냥 학생들이 칠해놓은 거니까. 이게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이걸 어떻게 시점을 합니까, 이걸? 자, 그럼 원래 방식대로 해볼게요. 원래 방식은, 쓰던 거 그냥 계속 쓸게요. 원래 방식대로 한번 해봅시다. 원래 이 툴 사용법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영상에 분명히 나와요. 후크 얼라인먼트를 이용해서 90도일 때 2분의 1인치, 45도일 때 빨간색 2분의 1인치 이거 맞춰서 후크 얼라인먼트를 찾아서 요 끝 부위에 맞춰갖고 구부리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방법대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뭘 구해야 하냐면 여러분들 중심선까지의 총 높이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원래 길이가 5인치죠. 이렇게 되면 또 기능산화 산업기사로 돌아가는데 원래 길이는 5인치예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 반지름 1.75죠? 그렇잖아요. 1.75면 계산을 1.75인치를 더 가면 계산을 잠깐 해봅시다. 딜리트. 자, 그러면 1.75 곱하기 25.4 해서 나오는 게 44.45죠. 그죠? 그러면 이만큼이 더 가야 돼요. 그럼 5인치를 체크해 놓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44.45 정도를 더 가볼게요. 자가 걸려서 여기서 지금 5인치 측정했죠. 44.45니까 여기선 보여요. 그죠? 45하고 그 밑에 거가 보여요. 여기에요. 이쯤이에요.
자, 이만큼을 더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높이 값이 있죠. 1점 여기서 구부러지기 시작하지만 최종 높이는 중심선 높이는 여기가 될 거예요. 그죠? 이거 맞춰서 구부리는 건데 이 툴 사용법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구한 이 선을 아이고 여기다가 먼저 맞춰야 돼요. 어디요? 하얀색 2분의 1 보이세요?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후크 얼라인먼트를 찾아서 이걸 칠해 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후크 얼라인먼트에 찾은 녀석을 이거 중간 거는 5인치고요. 이건 1.75 더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지금 후크 얼라인먼트 찾은 건데 후크 얼라인먼트 찾은 걸 맞출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걸 찍을 거예요. 사실은 후크 얼라인먼트가 맞으면 이거 여기 들어와야 돼요. 후크 얼라인먼트를 찾으면 이렇게 찾으면 원래 처음 5인치 찾았던 게 여기 들어와야 한다고요. 안 들어오잖아요 이미.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아까 1.75 한 거 말고 1.5인 걸 해볼게요. 1.5는 얼마예요 그럼? 자, 1.5인치 곱하기 25.4mm 38.1이죠. 제가 다시 찾아볼게요. 답답하네 진짜. 여기서 아까 이게 5인치였죠. 그래서 아까 38.1을 여기서 더 그어 볼게요. 제가 여기서 38.5 있어 8이 이게 9 8 8 8 8쯤 적을게요. 이만큼이거든요. 38mm가 그죠? 제가 38 차이를 두기 위해서 제가 마킹을 할게요. 얘 첫 번째 1.75고요. 얘 1.5인치예요.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1.75는 제가 1번이라 할 거고요. 1.5는 2번이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건 5인치예요. 5인치. 자, 이거 찾은 거는 첫 번째의 후크 얼라인먼트고요. 자, 두 번째 후크 얼라인먼트를 찾아볼게요. 자, 1.5를 2분의 1 수직으로 찍어 주셔야 돼요. 자, 2분의 1 이렇게 맞춰요. 그리고 후크 얼라인먼트를 찾으면 이쯤이에요. 다시 한번 끼워볼게요. 두 번째, 자, 2번 후크 얼라인먼트 하니, 잠깐, 내가 안 보이네. 더 들어가야 하네. 봐요, 어때요? 약간 차이는 있는데, 두 번째 후크 얼라인먼트를 한 거, 여기 와서 맞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구부리시면 여러분들 1.5 구부렸던 게 45선상에 와갖고 멈춰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걸 1.75에 맞춰갖고 후크 얼라인먼트 1번에 맞춰버리면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1.75 그은 게 45에 와서 걸리지도 않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고 맞춥니까 이걸. 자, 그럼 원래 내가 하던 대로 해볼게요. 후크 얼라인먼트 1.5인치에 맞춘 거 두 번째 선 두 번째 선에다 맞춰서 자 두 번째 선 맞췄죠. 조금 안 맞네. 예, 맞췄어요. 여기 거는 좀 감안하셔야 돼요. 제가 소수점짜리까지 어찌 정확하게 못 찍어요. 그죠? 자, 요렇게 맞춘 다음에 제가 구부려 볼게요. 90도 자 이렇게. 그럼 살짝 빼보면 여러분들 처음에 이거 걸었을 때 나오는 녀석이 이렇게 나와요. 원은 같지만 위치부터가 달라져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맞다고 해요 이거를. 나 이거 맞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용한 것 같아요. 그죠? 1.75를 해서 이렇게 벗어나는데 BA값 구해갖고 왜 적용 안하냐 여지까지 다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BA값 구해갖고 적용시켜버렸더니 이렇게 되는 걸 이걸 어떡합니까 이거. 이 계산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니 BA값 적용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맞아요. 만약 이걸 원하신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다시 5인치 찍으시면 돼요. 근데 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만큼이나 오차가 발생하는데 이거 어디서 먹어요 이거.
그죠? 제가 눈대중으로 찍어봐도 굽힘이 끝났는데 여기에요. 눈대중으로 찍어봐도 지금 이만큼 오차가 생기는데 이걸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만약에 시험장에 가셨는데 실제로 구부러진 게 있다, 그럼 원래 하던 대로 우리가 구하는 건 이거잖아요. 근데 1.75에서 과한 이걸 원하신다고 하면 이걸 찍고요, 여기서부터 해갖고 5인치 끊으세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45도 구부리세요. 그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맞지도 않는 걸 이 사용법에 대해서 맞지도 않는 걸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걸 이게 좀 답답해서 제가 영상 올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래요. 제가 이 툴 설명할 때도 여러분 제 영상 다 끝까지 보는지 모르시겠지만 아우 화가 나요. 화가 나. 1.75로 하면 맞지 않아요. 지금 여기가 그랬다는데 지금 이거 제가 아까 했죠. 1.75 아무리 걸어도요 여러분들 어디다 어디가 스타트점이 됐던 간에 그 BA 값 쓰시면 제가 원래 지금 눈대중으로 찍은 게 여기 와서 맞죠. 근데 이건 안 맞아요. 이거 이만큼이나 오차가 나는 거 이거를 어떻게 튜브 밴딩이라고 합니까? 이거 여러분들도 감안해서 하시는데요 만약 시험장에 이렇게 잘못된 거를 기준으로 맞추신다고 하면 시험장이 제가 보기엔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좀 생각해 보시고요, 댓글 올려주셔도 좋고요. 전 솔직히 그래요. 제가 이런 거 안 보여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그렇게 만든 건데 그런 거 갖고 시험 탈락, 시험 감독관이 길이도 안 맞고 뭐도 안 맞고 다 한다고 하면 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차가 나는 거를 최저 기준표에서 이걸 맞다고 하는 게 저는 더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오차가 나는데 여기서 펜 두께만큼 오차가 나면 전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펜 두께도 제가 굵은 네임펜으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오차가 난다고 하면 이거 정비사 하면 안 되죠, 이거. 그죠?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예요. 이거를 한번 맞춰보려고 하는데 신빙성이 없으면 여러분 더 안 믿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그려왔어요. 제가 없어서 원래 캐드로 해야 하는데 지금 할 수 없는 환경이라서 제가 지금 이 그린 건 사각형의 길이 한번 볼게요. 이게 얼마 정도죠? 좀 확대를 해주세요. 수직으로 좀 찍으세요. 네, 제가 그린 게 지금 직선이 44.1, 2 정도 될 거예요. 자, 요렇게 맞춰 놓은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은 여기까지 쫙 중심선까지 딱 들어오면 대략 한 38하고 약간 넘을 거예요. 38이거나 38.1이거나. 저도 이거 손으로 그린 거라서 정확하게 그렸다고 아주 정확하게 그렸다고는 저도 확답을 못 해요. 자, 요렇게 그린 도면이 하나 있고요. 자, 그다음은 무슨 도면이냐면요. 자, 여기 안찌름까지가 38.1이 되는 녀석이 있어요. 대략 이렇게 되는 녀석이 있고 두께 2분의 1인치를 다 더하면 이렇게 하면 얼마죠? 50이 약간 넘죠? 예, 2인치면 50.8이에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도면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했던 도면에서 할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지금 이 길이도 5인치 맞췄어요. 제가 그래서 이 종이 끝에 딱 걸치면 자, 요거 위에서 잘 좀 찍어 주시겠어요? 주변에 선이 나오나요, 혹시? 제가 보기엔 이거 딱 겹쳐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 요거 요 툴 보이시죠? 요 툴로 구부린 녀석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선거 놨던 5인치. 그죠? 그 위에 제가 눈대중으로 보고서 찍었던 5인치 선 안에 걸리죠. 이거 안 맞잖아요. 1.75 했던 거 BA 1.75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럼 실제로 이건 이거는 중심선까지가 1.5인치인데 실제로 1.75인치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갖다 대볼게요. 이건 실제로 1.75인치예요. 자, 5인치 맞죠? 저 위에 어떻게 되시나요? 붕 뜨죠? 왜요? 반지름이 커졌잖아요. 그죠? 위에가 확 뜰 수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도면을 좀 접을게요. 이 두 개의 사각형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툴 여기 있는 파란 툴로 하시면 여기에 맞는 거지 이 위에 맞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봐도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도 열을 냈던 이유가, 아, 여기 맞는 건데 왜 자꾸 이거에 맞추라고 하냐. 맞지도 않는데. 자, 이거 이렇게 보니까 잘 티가 안 나시죠? 측면으로 가볼까요? 측면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이세요? 선이 확 떠요. 이거 이렇게 안 맞는데, 수직으로 찍으면 이렇게 안 맞는데, 이거 밑으로 가져와 볼게요. 밑에 거는 딱 맞추면 안 떠요, 거의. 딱 붙잖아요. 그죠? 위에서 이렇게 봐도요, 붙어요, 이렇게. 저는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1.75지만 절대로 여기 있는 파란색 툴로 1.75를 구부릴 수가 절대 없습니다. 또 어떻게 비해를 1.75로 구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생들 시험 본 거에 의하면 여러분들 이 도면에, 도면에서 도면 나와주는데, 여기서부터 안지름까지가 1과 2분의 1인치, 그리고 두께가 4분의 1인치, 그래서 합이 1과 4분의 3인치여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갖고 이 큰 걸 만들게 되는데, 이걸 하면 완전 틀려져 버려요. 이게 맞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열린 건 좀 죄송하고요. 네. 이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